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상장책을 읽어볼 건데요. 제목이 하나님을 천하장사 삼손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삼손은 누구보다도 힘이 센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삼손은 사자를 이길 만큼 힘이 세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맨손으로 이겼어요.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도 다 이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죽이려고 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하지만 삼손은 그들보다 훨씬 강했어요. 삼손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일하셨어요. 네, 그림 보여드릴게요. 어느 날 삼손이 말했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겠어요. 삼손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어요. 삼손은 부모님 말씀도 듣지 않았어요. 삼손은 들릴라라는 블레셋 여자를 좋아했어요. 어느 날 들릴라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삼손의 힘이 없애는 방법을 알아내려면 많은 돈을 주겠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매일매일 졸랐어요. 나는 삼손을 매일매일 졸랐어요. 힘이 어디서 나는지 말해달라고 자꾸자꾸 긴장하게 했어요. 삼손은 할수 없이 말해주었어요. 내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오. 드릴라는 자고 있던 삼손 머리카락을 자르고 블레셋 사람들을 불렀어요. 삼손은 잠에서 깨어났지만 다시 무시무시한 힘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도 부모님 말씀도 듣지 않았던 삼손에게는 힘이 없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갔어요. 감옥에 가두고 힘든 일을 시키면 비웃고 괴롭혔어요. 삼손은 그동안 잘못을 뉘우쳤어요. 그런 사이에 조금씩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랐어요.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믿는 우상을 섬기려고 거대한 신전에 모였어요. 잔치를 벌이던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불러내어 놀렸어요. 삼손, 너를 묶은 밧줄이라도 한번 끊어보라고. 와,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세요. 제 눈이 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저 블레셋 사람들을 혼내주게 해주세요. 그러다 삼손은 힘이 다시 생겨났어요. 삼손은 신전 전체를 받치고 있던 두 기둥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힘껏 밀었어요. 그러다 기둥이 무너지고 지붕에 내려앉았어요. 신전에 있던 사람들 위로 무너져 내렸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천하 장사 삼손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더 다음에는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러면 안녕!